영국에서 이색 레이스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묘기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탑10 시간 제가 이거 소개할 때마다 항상 어떤 영상이 나올까 기대되는데요. 예. 아, 보기에는 이제 어떤 경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림이 나가면 조금 시청자분들도 신기하실 겁니다. 자, 처음엔 저렇게 두 바퀴를 가다가 갑자기 차가 옆으로 들면서 예. 네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로만 가는 겁니다. 아, 두 바퀴로만 달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두 바퀴로만 가도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예. 이게 1.6km를 무려 2분 10초에 주파를 해버리거든요. 코너링도 거의 대단합니다. 네 바퀴 차는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저런 운전 기술이 나오는지 정말 신기한데요. 지금 저 기술로 좁은 언더코스도 가뿐합니다. 저는 차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없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1.6km 코스 완주했고요. 기록도 무려 2분 10초 기네스북에 기록이 등재될 예정이라고 봅니다. 저 스턴트맨 저 기술이 정말 상당합니다. 예, 저거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시죠? 네, 그것까지 질문하실 줄은 몰랐어요. 예. 자, 다음 영상도 보면서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헬리콥터에서 자, 저게 누군지 다 좋아하시는 분 알 겁니다. 지금 잭 스페로라고 하면 다 아는 분이죠. 저 지금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저 지금 놀랍니다. 예, 조니 데비네요. 네, 조니 데비 잭 스페로로 분장을 해서 아마 지금 저기는 암투병을 하고 있는 호주에 있는 병동 같습니다. 예. 캐러비안 해적의 잭 스페로 모습을 그대로 분장을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자, 꿈을 지키면서 잘 투병 생활을 해라 이렇게 지금 격려를 해주고 있죠. 예. 지금 잭 스페로가 들어오면서 지금 포즈도 똑같이 취합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지금 약간 이게 좀 술 취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부모님 그리고 좀 머리를 깎고 병을 지금 싸워나가는 어린이들과 함께 저렇게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잭 스페로 선장 지금 도둑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어린들에게는 희망을 갖다주는 예. 그 훌륭한 배우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만 하시는 분들 더 성공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자 편에서는 박종훈의 뉴스 탑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